혁신도시에서 흙탕물이 나온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. 하지만 흙탕물이 어디서 어떻게 흘러들었는지 밝혀지지 않으면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주민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송정근 기자입니다. 세면기에 받은 수돗물이 누렇습니다. 이 수돗물을 사용한 정수기 필터에는 누런 이물질이 끼어 있습니다. 흙탕물 수돗물이 나온 지 한 달여. 음식점은 수돗물 대신 생수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. 하루 300리터 이상의 생수를 쓰는 이 식당은 LH에서 제공하는 생수를 수시로 가져다 나르는 불편이 일상이 됐습니다. 일하는 자체가 두 번은 번거롭죠. 왜냐하면 수돗물로 하면 바로바로 해서 일할 수가 있는데 이거 가져오는 것도 일인 거고 저희들한테 신경 쓰고 또 물이 단수가 되기도 하고 가끔씩. 아토피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혹시 탈이 나지 않을까 생수로 자녀를 씻기고 과일과 야채도 생수로 다시 한번 씻습니다. 밥 같은 거는 생수로 쌀을 씻어서 과일 같은 경우도 그냥 우선 이쪽에 나온 물로 해가지고 생수로 씻어 먹고 그랬습니다. 세탁이나 목욕을 위해 나주 시내나 광주 남구를 오가는 주민들도 있습니다. LH공사 등 혁신도시 3개 시행사는 이런 폴리픽이라는 특수재질을 이용해 상수도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. 주민들이 이제 일종의 저희가 이제 청소를 하고 다 네, 수질 검사 의뢰를 해도 전혀 이제 기준치 이하로 아무 문제는 없는데 주민들이 뭐랄까 불신이 있지 않습니까? 하지만 수돗물에서 왜 흙탕물이 나왔는지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. 일단은 영업적인 부분에서 손님들이 믿음이 안 가니까 저희는 이렇게 하는데도 아무래도 이제 꺼림직하죠. 대책반은 수돗물을 언제부터 마셔야 된다고 고지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채 다시 한번 수질 검사를 통해 주민 불신을 잠재운다는 계획입니다. 하지만 주민들이 수돗물을 계속 외면하면서 수돗물 공급 정상화는 당분간 힘들어 보입니다.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.